지하철을 타면서 혹은 고속도로 위에서 그리고 때론 누군가와 걷는 길에서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수많은 대교와 철길. 그런데 이렇게 높은 곳에 지하철이나 버스가 다녀도 끄떡없이 단단한 교량. 그래서 오늘의 알려줌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물어보러 갑니다. 해도 뜨지 않은 시각, 하나 둘 어두운 공터로 모여드는 사람들. 꼭두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체조를 하시네요. 여기는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현장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충남 홍성과 경기도 송산을 연결하고 그 중에서도 이곳 우봉구 현장은 안성천을 가로지르는 해상교량을 포함한 6km 철도교량 공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작은 부주의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설 현장 때문에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 체조는 물론 현장 안전 관련 매뉴얼을 익히는 것이 필수라고 하네요. 509는 2015년 7월 1일부터 공사 착수를 시작해서 2022년 6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현장 같은 경우 총 연장 6km 중에 수상 구간이 한 2.8km, 나머지는 육상 구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근 작업을 하는 철근공, 그 다음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형틀공, 그리고 거푸집을 작업, 그 다음에 동발이나 비계를 설치하는 비계공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강교가 많기 때문에 용접공, 그리고 저희는 보시다시피 수상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상에서 작업하는 바지선이나 예인선을 운행하는 선장님들로 구성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교량이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7, 8년. 서해선 복선전철 현장은 2015년 7월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이 현장에서는 물 쪽에서 작업하는 기술자팀 100명과 지상에서 작업하는 기술자팀 100명, 총 200명으로 나누어 교량을 건설합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는 철도 교량은 알고 보면 엄청난 시간과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 말뚝을 RCD 공법을 사용을 해서 그 시공을 하였습니다. RCD 공법은 강간 말뚝을 먼저 심고요. 그 안에 토사와 그다음에 암석을 저희가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럼 제거를 한 후에 철근망을 조립을 해서 그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기초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 공사를 할 때는 저희가 보통 PC 하우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아산만 방조제가 있기 때문에 무게를 좀 줄이고자 PCS 하우스라고 그 바닥판만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요. 벽체는 일반 강제 거푸집을 이용해서 그렇게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육상에서의 교각 상단은 이동식 지보 공법인 MSS 방식을 사용합니다. MSS 공법이란 교각 위에 거푸집을 만들고 콘크리트를 부어 굳히고 이동하면서 교량을 만드는 방식으로 시공 속도가 빠르고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안성천 구간에는 부드럽고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비대칭 오련 아치교가 만들어집니다. 아치는 육상에서 제작을 완성하고 완성된 대블럭을 대선으로 부르는 배로 실어 옮겨서 교각 사이의 가설 지점에 올리는 대선 일괄식 거치 공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은 주로 강이나 바다 위 교량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공법으로 시공성과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철도 교량의 철길 아래에는 삼각 형태의 구조물인 트러스가 있는데요. 트러스는 적당한 길이의 세계봉을 핀 등을 사용해서 접합해서 만듭니다. 트러스는 위에서 누르는 힘, 압축력, 잡아당기는 힘 등 여러 힘의 방향과 강도를 포함한 조건들을 계산해 만드는 구조라고 합니다. 교량을 만들기 위해선 사람이 직접 약 20m 높이에 이르는 건축물 위에 매일같이 올라가야 한다는데요.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한 높이. 콘크리트로 된 교량입니다. 구조상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는데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 시 온도에 의해서 근로자들 몸이 위축이 되거든요. 저희가 가을까지 하고 내년 봄 뭐 2월부터 준비해서 3월부터 타설을 해서 4월부터 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거침없이 작업에 몰두하는 기술자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세요? 예, 철근 단부 다이어프램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 바닷가라 바람이 막 15 이상 불면은 한겨울에 추위가 좀 오니까 사람들이 그때 움직임이 조금 더 둔하죠. 바닥이 아무리 콘크리트로 돼 있다지만 뭐 겁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항시 하는 일이고 또 그 안전용품들이 잘 구비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난간 같은 데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안전벨트나 이제 안전보호구 저희가 착용을 잘 하고 그다음에 뭐 안전로프 같은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생명줄을 걸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로 뭐 무섭다고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이곳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의 추락 사고에 대비해 추락 방지 에어백을 설치,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고 합니다. 에어조끼는 자동 팽창 에어조끼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센서가 있어서 센서가 어느 정도 속도 이상이 되면은 폭발을 하게 돼 있고 그 가스가 터지면서 0.2초 내에 부풀어 오르게 돼 있는 시스템이고요. 경추와 허리 등 중요 부분을 충격을 흡수해서 중대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2년 후에 완공되면 현재 새마을호보다 1.6배 빠른 시속 250km급 고속 전철이 운행됩니다. 지금은 홍성에서 영등포까지 1시간 49분이 걸리는데 서해선 북선 전철이 개통되면 1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알려줌. 철도 교량을 만드는 다양한 방식 중에서 서해안 북선 전철 509 구간은 교각 위에 거푸집을 만들고 콘크리트를 부어 굳히고 이동하면서 교량을 만드는 이동식 집오공법인 MSS 방식을 사용합니다. 교량 상단의 아치는 육상에서 제작한 대블럭을 배로 옮겨서 가설 지점에 올리는 대선 일괄식 거치공법으로 만듭니다. 이 건설 방식들은 시공성과 경제성이 뛰어나고 고속열차 운행을 고려해서 주행의 안정성과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